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르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약세입니다. 비트코인이 0.1% 떨어지면서 800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소폭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여전히 5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이 7.42% 오르면서 2만 원대를 회복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이 12조 1580억 원으로 전주 금요일에 비해 2조 원 더 감소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아, 도현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 커피도 이제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엄청 간편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바로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손을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암호화폐 결제 시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밝혔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 디지털 자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벡트를 설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벡트가 뭔가요? 벡트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만든 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거래소라서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5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충성 고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체인점도 많고요. 네, 그래서 여기 1,500만 명 회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또 결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간접적이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바로 현금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벡트를 통해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네. 현금으로 그 매장 안에, 근데 무슨 중요한 것은 매장 안에 벡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현금을 결제할 수 있거든요. 아, 네. 한 단계는 거쳐야 돼, 한 단계. 네. 하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편리한 암호화폐 갖고 있는 사람은 화폐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의 진출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보시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 맥주집에서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남자들도 요즘은 호프집이 아니라 커피숍에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커피가 대중화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1등 공신이 스타벅스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이 스타벅스의 암호화폐 도입은 바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ETF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큰 호재로 보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이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아까 스타벅스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토요일날 많이 떨어졌어요. 토요일날. 네.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날 넘어가는 밤에 많이 떨어졌고, 네. 비트코인이 그 다음부터 일요일부터는 좀 횡보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저녁쯤에서 오후부터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새로 나온 악재 이런 것들은 크긴 없어요.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CCN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외거래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매도세가 좀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투자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프랑스에서 원래는 프랑스가 강력한 규제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암호화폐. 자, 그러다가 좀 전환했습니다.
어떤 시기죠? 선두 주자로 좀 완전히 탈바꿈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좋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좀 배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프랑스에서. 자, 그러면서 이 ICO 중요하죠. 이 ICO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프랑스 의회를 거쳐서 9월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행을 이런 ICO에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 시행을 뭐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무튼 또 그렇고 세금도 감면합니다. 세금을 무려 60%가량 감면하겠다라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60%면 꽤 많은 감면 아닌가요? 그렇죠. 기존에 굉장히 의회가 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태국 중앙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건데요. 이제 태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중개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한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태국은 올 초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던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규제를 만드는 모습이 조금은 부럽게 느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암호화폐와 예금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이 예치한 자산 대비 암호화폐 103%, 예금 12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고객이 자산 출금을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업비트는 실제 보유 자산과 지급 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죠. 이 같은 공식 발표로 업비트를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인 YG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YG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W재단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환경보호 운동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토큰 보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추신수, 에일리, 김종국, 전현무 등 200여 명의 유명 인사들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